입니다. 저랑 함께 떠본 이 예쁜 귀돌이 가장 베이직한 기본형이어서 그 어떤 장식도 없는데요. 여러분이 장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저는 그냥 평범한 화이트 실을 썼지만 이런 사랑스러운 핑크색 컬러를 쓰면 아주 공주님 분위기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씩씩한 파란색을 쓰면 약간 저희 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남자애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나올 것 같아요. 이도 저도 고민이 된다 하면 물론 화이트가 최고지요. 하지만 화이트 중에도 약간 뽁실뽁실하니 요즘 겨울에 많이 나오는 앙고라 같은 그런 털실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시거나 아기들의 경우에는 수면사라고 나오는 보들보들한 극세사실로 하시면 그 느낌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무난한 코디 방법은 바로 이 끈에 폼폼을 달아주는 것 같아요. 폼폼을 이런 식으로 달아주면 귀엽고 발랄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지요. 물론 귀엽고 발랄한 거 필요 없으신 분에게는 과감하게 패스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저의 스타일은 그냥 이런 깔끔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주님한테 달아주고 싶기는 한데 너무 촌스럽게 막 핑크색 꽃 달아주고 싶지 않을 때는 이런 세련된 느낌의 꽃을 입체적으로 팝콘 스티치를 활용한 꽃을 떠서 이렇게 살짝 박아주는 건 어떨까요? 그런 느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꽃장식에 폼폼까지 세트로 가면 아주 귀엽겠네요. 이건 딱 저희 딸 스타일이네요. 제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귀엽게 동물 귀를 달아주는 그런 방법도 괜찮겠네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해보고 싶은 방법은 바로 이 널찍한 이 면을 곰돌이 얼굴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오, 어떻게 할지 한번 볼게요. 일단 실을 가져올게요. 실은 이 실과 같은 실이에요. 같은 실로 해야 이질감이 없으니까 같은 실로 할게요. 여기다가 곰돌이 코 부분, 얼굴에 이렇게 뿅 튀어나오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작 코는 일종의 코바늘 인형을 같이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도 살짝 될 수 있겠네요. 자, 매직링을 이렇게 잡아서 6개의 코를 잡아줄게요. 바늘도 실도 같은 걸 사용할 거예요. 이거는 6mm 10호 바늘이에요. 자, 6개의 코를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6개의 코를 잡아주고 쭉 당겨서 첫 번째 코로 쏙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코바늘 인형을 만들 때는 그 빼뜨기 연결 부위가 좀 눈에 거슬릴 수가 있어서 주로는 빼뜨기를 하지 않고 그냥 하는 방법을 하는 게 훨씬 예뻐요. 자, 지금 그래서 6개의 코가 있는데 한 코당 2개씩의 짧은뜨기를 넣어서 12코로 늘려줄게요. 하나, 둘, 그리고 시작 부분은 여기니까 여기 이렇게 스티치 마커로 표시를 살짝 스티치 마커로 표시를 살짝 해놓을게요. 고당 두 개씩. 자, 이렇게 12코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는 한 코에 하나, 그 다음 코에는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18코로 늘려줘 볼게요. 한 코에는 하나. 그 다음 코에는 두 개. 한 코에 하나, 다음 코에 두 개, 요 세 개의 코 한 세트를 6번을 반복해서 18코로 늘려줄게요. 그 다음은 한 코에 하나, 다음 코에도 하나, 다음 코에는 두 개. 이런 방법으로 늘려줘 볼게요. 한 코에 하나, 다음 코에도 하나, 그 다음 코에는 두 개.
자, 이렇게 4개의 코, 4개의 코 한 세트를 6번 반복을 해서 24개의 코로 쭉 한번 늘려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24코로 늘어난 상황에서 그냥 짧은 두기로만 코스에 가감 없이 두 단만, 코스에 가감 없이 두 단만 한번 쭉 짧은뜨기로 떠볼게요. 스티치 마커는 계속 이용을 해서 두 단만 쭉 한번 떠볼게요. 자, 이렇게 떠준 다음에 이제 여기는 잘라줘야 되는데 요거를 자를 때 여기에 꼬매는 여기 이렇게 붙여야 되는 그 실의 길이까지를 생각해서 요 동그라미 원을 한번 두 번 두 번 반 정도 감싸는 그 정도 길이를 남겨놓고 뚝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슈슈슈슈슈 뺄게요. 자, 이 부분이 코와 입이 될 거라서 이렇게 갈색 실을 가져와서 코와 입을 살짝 만들어줘 볼게요. 이런 식으로 실을 바늘에 끼워서 넉넉한 사이즈로 잘라주시고요. 넉넉한 사이즈로 잘라주시고 코는 당연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뒷부분에 한 땀을 잘 끼워서 묶어주시고요. 아니면 이 갈색 실과 이 하얀색 실을 묶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묶어주시고 주셔도 돼요. 어차피 안 보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요렇게 여기 요 부분이 아래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코는 이쪽으로 콕 찍어서 이쪽에서 시작이 될 거라는 암시를 두고 중간에 한 단 위에 여기서 콕 집어주고 요 완벽한 중간으로 쏙 집어넣어서 집어넣고요. 또 이쪽 이쪽으로도 튀어나와서 다시 또 여기 밑에 중간 부분으로 쏙 들어가요. 자, 그래서 여기 요만큼이 코가 될 거다라는 뜻이니까 자, 이렇게 코스럽게 만들어 놓고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여기 위에 울퉁불퉁한 부분을 이렇게 막아주세요. 그 다음 이쪽으로 쏙 빠지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요. 같은 동작을 같은 동작을 몇 번 반복을 하면 더 깔끔하게 마무리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곰돌이 코는 완성이 됐고요. 입을 하려면 다시 여기 끝부분으로 슝 나와서 이렇게 반절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요. 부분에 쏙 넣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웃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미소를 주셔도 되지만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곰돌이 표정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여기에 이렇게 붙여볼게요. 자, 붙이는 방법은 여기에 이제 바늘의 실을 여기 아까 남겨놨던 하얀 부분의 실을 이렇게 꿰어서 위치를 적당히 잡으시고요. 너무 위보다는 조금은 아래가 낫겠지요? 조금 아래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단 정도 중간에 딱 위치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자리를 일단 이렇게 잡고요. 자리를 한 이렇게 잡고 지금 바늘 이쪽에 있는 관계로 이쪽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꿰매주시면 돼요. 잘 연결을 해서 꿰매주시면 돼요. 자, 여기다 눈알을 붙여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끼우는 스타일의 눈알은 벌써 이 안에서 했어야 해서 얘는 늦었답니다. 참 잘 어울리는데 안타깝죠? 이렇게 예쁜 눈알은 아까 여기 이걸 연결하고 이렇게 단을 올릴 때 이거를 넣으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서 여러분이 이런 눈알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감안하셔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중간에 내가 눈알을 넣어야지 하고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눈알은 이렇게 달 수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사 형태로 되어 있고 뒤에 끼는 게 있어서 지금 여기다가 이거를 끼우면 몹시 불편하겠지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안타깝게도 패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눈알은 사이즈가 다양하게 있을 텐데 사이즈가 다양하게 있을 텐데 저한테는 이렇게 밖에서 꿰맬 수 있는 눈알이 이 사이즈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이 사이즈라도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살짝 대보면 오, 세상 정직한 곰의 얼굴. 저는 정직한 곰도 좋지만 조금은 이렇게 귀여운 곰을 했으면 해서 위치를 잘 잡아서 쭈쭈쭈쭈 요런 거는 요렇게 홀이 있어서 바늘과 실로 겉에서 꿰매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오, 정직한 곰보다는 저는 이게 더 귀여운데요. 전 요런 식으로 이제 바늘을 사용해서 연결을 해줄게요. 짠, 요거는 곰돌이 눈을 달았으니까 이번에 귀를 한번 한쪽만 달아봤어요. 그러면 이쪽 귀, 이쪽은 달아봤으니까 이쪽 귀는 어떻게 뜨는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반 원을 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쉽게 일단 기본 코를 잡고 새콤한 사슬을 잡을게요. 하나, 둘, 셋. 새콤한 사슬을 잡고 한 코만 더. 한 코는 항상 옆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항상 내가 원하는 목표보다 돌아가려면 한 코가 더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걸려있는 요 코 말고 그 다음 코부터 주르르 지금 하나, 둘, 셋. 세 코니까 세 개의 코를 쪼로로로 뜨고요. 물론 더 큰 귀를 원하시면 코스를 많이 잡아서 더 큰 귀를 뜨셔도 돼요. 깨는 다음에 하나의 코를 더 잡고요. 뒤로 돌려서 지금 이렇게 쪼로로로 여섯 개의 코가 있거든요. 거기를 V사슬을 다 깨어서 여섯 개의 코를 짜은뜨기를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여섯. 여섯을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더 세워서 또 돌리고. 자, 여전히 여섯 개의 코예요. 그거를 다시 처음부터 해보는 거예요. 또 하나, 둘, 셋. V사슬 다 끼워야 돼요.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여섯 개가 되면 조그만 귀염둥이 곰돌이 귀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제 곰돌이 귀를 지금 요거랑 사이즈가 똑같아요. 실을 조금 여유있게 자르고요. 쭉 빼서 요쪽 실로 여기다가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그럼 이쪽 실은 필요가 없어지니까 적당히 안쪽으로 숨겨줄게요. 바늘에 연결을 해서 이 왼쪽 귀와 같은 위치에 이렇게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귀까지 달아서 귀염둥이 곰돌이 귀돌이가 완성이 되었어요. 곰돌이를 좋아하는 친구는 조금 더 폭실폭실한 실로 떠서 이런 식으로 해줘도 너무 이쁠 것 같고요. 여우를 좋아하는 친구는 여우 모양, 아니면 돼지를 좋아하는 친구에게는 돼지코 모양,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변화를 줘서 그 아이에게 다양한 상상력의 동물 친구들을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이 기본형을 제안해 드리니까 여러분은 조금만 더 창의력을 발휘해 보셔서 내 아이가 좋아하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조금 더 꾸며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과 댓글로 많은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이였습니다.